팬더 유저 중에 제일 또 화끈한 아티스트가 누가 있을까요? 네, 시대 정신이라고 얘기를 해야 맞겠죠. 얼터너티브의 정말 선구자였던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 시그네처 오늘 대기하고 있습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 시작합니다. 네, 이 그게 항상 논란이 많았어요. 커트 코베인은 그렇죠. 커트 코베인 기타를 잘 치는 거냐 과연 정말 어떤 그 그런지한 게러지한 그런 느낌의 사운드 얼터너티브에 기반이 되는 그런 너바나의 사운드를 뽑아낼 수 있었던 어떤 그 사람의 스피릿의 문제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커트 코베인의 기타 실력에 대해서. 아, 커트 코베인의 기타 실력에 대해서 그 앨범이 많이 발표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솔직히 그게 랜디 로즈의 기타 실력도 뭐 보통 평론가가 말할 때 앨범을 4개 정도 들어봐야 안답니다. 근데 랜디 로즈도 오지 웃으면서 단 두 장 앨범으로 요절했고요. 커트 코베인은 솔직히 말해서 랜디 로즈보다 판이 더 적습니다. 네. 한 장에 끝났다고 보면 되죠. 예, 네버마인드에서 끝났는데 네, 네버마인드가 워낙 커트 코베인이 가장 기타에 영향을 준 거는 기타를 뭐 연습을 몇십 년을 해갖고 잘 치냐 못 치냐 이거에 기타가 그런 아주 그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멍에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의 기분을 얘기해주는 메신저 같은 존재로 기타의 성질을 바꾼 모든 악기의 성질을 바꾼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타를 잘 친다는 건 비단 연주력이 뛰어나다는 것만에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커트 코베인이 실제로 연주력이 그 더 훨씬 더 많은 연주력의 포텐셜을 네. 안 보여주고 그냥 요절한 거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워낙에 이제 스피릿이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사운드 메이킹의 어떤 한 획을 새로 그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으로 기타리스트들의 충분한 기타리스트로서 인정받을 만한 업적을 남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커트 코베인이 테크닉이 뭐 이런 논란은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사람이 이제 커트 코베인이 만들었던 Smells Like Teen Spirit는 한때 이제 금지곡이 되기도 했었던 기타 샵에서 네, 그렇죠. No Smells Like Teen Spirit 시대별로 써 있죠. 시대별로 써 있죠. No Stairway to Heaven, No Enter Sandman, No Smells Like Teen Spirit. 요즘 뭘까요? 그게 워낙 이제 대표적인 그 금지곡들이었죠. 그렇게 써놓지 말고 그 맨날 바꿔야 되잖아요. 네. 뭐, No Smoke on the Door, No Stairway to Heaven 맨날 바꾸잖아요. 네. 그냥 딱 써놓지. 파비 온 더 선 올리. 아무도 안 칠 거 아니야. 아, 거의 300이야 맞세 금지 같은 느낌이군요. 파비 온 더 선. 이거 진짜 팩인데요 정말. 네, 그렇죠. 야, 그 악기점 사람들아 이렇게 써놔라. 새로운 접근 방식이 네. 인상 깊습니다. 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커트 코베인. 좋다 이거. 그렇습니다. 커트 코베인 제규어는요 맥펜 중에 최고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200만 원 정도 맥펜인데 네. 정말 그렇죠. 비쌉니다. 뭐 그러니까 맥펜인데 아메리칸 스탠다드보다 비싼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살펴보겠습니다. 엘메 스펙을 가지고 엘메로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는 기존에 원래 USA 빈티지 무스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렇죠. 무스탕이 아니고 제규어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바인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인딩도 커트 코베인이 나중에 한 것 같아요. 네, 커트 코베인이 뭔가 여기도 이 헤드머신도 고도로 자기가 바꾼 것 같고요. 원래 빈티지 구멍이 안 맞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빈티지는 뼈 버리고 네. 고도를 박았네요. 그런 것들을 복각을 한 거라고 했겠죠. 보시면 되겠죠. 렐릭 처리를 다 했네요. 예, 렐릭 잘했네요. 그래서 뭐 커트 코베인이 원래 사용했던 제규어하고 무스탕이 있죠. 그래서 그걸 합쳐서 잭스탕이라는 모델도 있었고요. 또 스펙 보겠습니다. 고트 헤드머신 이외에 네 바디, 바디 네 그리고 픽업 한번 볼게요. 픽업은 DP103PAF 36 애니버서리 넥 픽업하고 DP100 슈퍼 디스토션 브릿지 픽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바나의 사운드, 그 얼터너티브 록의 사운드를 구현하는데 최적화된 픽업 세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대충 알겠네요. 픽업 셀렉트 2 볼륨 원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네, 서킷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깁슨을 좋아하는 모양이야 커트 코베인이. 그러게요. 깁슨을 근데 왼손으로 들면 멋 되게 없거든요. 아, 그래서 제일
좀 왼손으로 들어도 멋있는 거. 그래서 이제 제규어를 사갖고 깁슨의 거를 깁슨 거를 많이 했어요. 이거 지금 토글 스위치도 깁슨을 따라서 네,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사운드 선생님이 그 네, 서킷트 네, 서킷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 지금 팬더 앰프에다 꽂아놨는데요. 이걸 밑으로 내리면 여기가 작동됩니다. 그래서 깁슨처럼 똑같은 이거 앞 볼륨이고요. 앞피컷 볼륨 이건 뒤피컷 볼륨이죠. 이렇게 놓으면 앞이고요. 밑으로 놓으면 이것도 됩니다. 이걸 꺼놓으면 이건 마스터 톤이 되겠고요. 위로 올리면 프론트 픽업이 작동하고 이게 볼륨 이게 톤 간단하죠? 자 이거 풀로 놓고 자 팬더 게인 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더 게인 톤 오 꺼놨네요. 좋다. 마샬 클린톤으로 네. 마샬 클린톤 저 험버컨데 그 싱글 소리가 나는 것 같은 네, 느낌. 네, 근데 출력은 굉장히, 굉장히 세네요. 좋다. 기타가 좋네요. 좋네요. 굉장히 액감도 훌륭하고요. 굉장히 풍성한 음량과 그렇죠. 네. 네, 좀 정체성 있는 자기 사운드를 만들어내네요. 진짜 좋네요. 네. 좀 그 블랙탑 시리즈의 좀 진화형 같은 느낌이 좀 나고. 듭니다. 네, 진짜 얼터너티브 진짜 모던 락인가 봐요. 네. 진짜 모던하네요. 그렇습니다. 뭐죠? 너무 빈티지한 그 날카로운 뜨는 다 사라지고. 네 그러면은 뭐 솔로를 좀 들어볼까? 마샬 앰프 꽂고 솔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좀 미니멀한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네, 좋네요. 그렇습니다. 가격이 역시 좀 비싼 느낌이 좀 느낌은 근데 뭐 싸진 않죠. 커트 코베인이니까
그런 또 프리미엄이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이 랠릭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네, 랠릭은 뭐 워낙에 맥펜의 로드원 시리즈만 봐도 맥펜 네. 랠릭이 참 멋있습니다. 그렇죠. 랠릭 멋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서킷이라든가 어떤 오리지널리티라든가 그런 연주감은 어떠십니까? 충실하고요. 아, 연주감도 네. 너무 좋고. 네. 연주감이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스케일이 좀 짧은가 봐요. 아무래도. 뭐 재규어다 보니까 네. 되게 좀 좁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좀 플랫도 좀 너무 낮은 것 같고 원래 재교도 이렇지만 아, 좀 이렇게 좀 낮은 거예요. 붙어 있네요. 네네. 치긴 참 편리합니다. 네, 치기가 편한 네. 게 어쨌든 뭐 간지용으로는 간지용으로는 참, 네. 적합하네요. 멋을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네. 왼손잡이용도 있고요. 우리가 네. 하나인가? 하나죠. 우리 버즈비에는 그런 거 같죠. 왼손잡이용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예. 뭐 몇 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럼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가 소울 좀 드릴게요. 한 줄 평 그 진짜 커트 코베인도 이제 기타를 메신저로 썼지만 저도 기타를 이렇게 연주용으로 쓰지 말고 메신저로 썼으면 좋겠네요. 자, 메신저로 기타를 치려면은 커트 코베인 정도는 쳐야죠. 메시지를 전달하겠죠. 네. 야, 그래서 야, 이 고등학생들아, 너바나 좀 그만 들어라. 나 이제 한 줄 평이 되겠고요. 아, 요새 고등학생들도 너바나 많이 듣나요? 알까? Smell Like Teen Spirit 혹시 모르는 거 아니야? Smell Like Teen Spirit은 알아도 뭐 네버마인드 뭐 앨범을 막 찾아 듣는다거나 아 모르겠구나. 시대가 좀 오래되지 않았나? 그래서 벌써 저희 고등학교 때 너바나가 엄청 아 그랬죠. 네. 시애틀이 난리가 났었죠. 한 번은 너바나 나왔다고 와 난리 나고 한 번 커트 코베인 죽었다고 와 난리 나고 사람들 좀 얕어. 자, 한 줄 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다 바꾸죠 뭐. 야, 고등학생들아, 너바나 좀 들어라. 바꾸죠. 어, 괜찮네요. 너바나 좋습니다. 자, 뭐 저는 200 뭐 만 원대 초반인 가격이 네네. 전 비싸다고 느껴지지 않고 싸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네. 소주 네 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네. 진짜 네 잔값 합니다. 고도로가 갈아놓고 좀 그러니까 그 뭐라 그 네. 참 잘했어요. 그런 멋스러움이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제 취향의 기타는 분명히 아닙니다만. 제 취향의 기타가 네. 아닙니다만. 그렇죠. 선생님 네. 취향이 일리도 네. 없죠. 네. 분명히 아닙니다만 어떤 그런 밴더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사운드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노선이 좀 다른. 어차피 뭐 제규어라든가 무스탕이라든가 이쪽 계열을 사실 들어오실 때 일반적인 스트레스 사운드와 다른 밴더 사운드를 원해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자기 세계관이 확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그런 느낌의 기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제규어 시리즈 중에서 아메리칸 빈티지 6이 제외하고 나서는 가장 예, 네, 가장 네, 최상급의 밸런스가 잘 잡힌 모델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뭐 거기다가 커트 코베인에 대한 그런 애정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그 오리지널리티가 어떻게 보면 6이 빈티지 USA 제규어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도 드네요. 어, 그래서 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에서 부활한 시대 정신. 기가 막히다 이거. 기가 막히다. 네, 이렇게 드리겠고요. 네. 저는 해장국 세 그릇 봐드리겠습니다. 비싼 감은 있어요. 알겠습니다. 뭐 그래도 요즘 이렇게 시그니처들이 고득점을 받아갑니다. 네. 아, 선생님이 한 줄 평 기가 막히다 이러면 기분이 좋아. 네.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본 기어는요, 맥펜의 최고가 모델이죠. 네. 커트 코베인 시그니처 제규어 같이 보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